했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저를 못 알아보셨었고 실제로 좀 사랑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스태프 여러분,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한테 지적을 하고 냄새가 나고 많이 그래서 많이 좀 홀대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. 그 처음에 오빠가 동지현 씨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. 저 모습을 정말 핸드폰을 보고 정말 헉헉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촬영장을 갔는데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좀 짠 하더라고요. 예.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되기까지. 예. 무엇보다도 일단 저는 강지현 씨랑 전 작품을 같이 했으니까요. 예. 강지현 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강지현 씨랑 같이 하면 제가 편해요. 어떤 면이죠? 저는 그냥 거들 뿐이죠. 왼손을 거들 뿐이다. 예. 저는 단지 내비게이션이고 운전은 강지현 씨가 하고 네, 다 해주자. 예. 그럼 지현 씨는 그 두 번째 같이 작품한 소감 대본도 안 보고 바로 오케이 하신 건가요? 아니면? 대본은 봤고요. 감독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 당연히 그 좋은 감정으로 먼저 염두에 두고 본 건 사실이고 역시나 감독님이 정말 잘 하시는 분야에 또 재밌는 대본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. 감독님하고 작품을 하면 제일 좋은 게 감독님이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방목형 스타일이세요. 그래서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저를 그냥 풀어주시고 제가 울타리 넘어가려 그러면 고삐만 딱 당겨주시고 마음껏 그 제가 그 목장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. 이번 역시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.